최근 들어 제대로 된 비 소식 없이 불볕 따위가 이어지면서 농가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동부 지역의 당근밭 상황이 심각한데요. 당근밭이 메말라가면서 농민들은 밭에 물을 대기 위해 종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 당근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제주시 구좌읍이 누렇게 말랐습니다. 밭상 마른 밭 옆에서는 물탱크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애가 타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이동식 물탱크가 투입된 겁니다. 농협 등 관계기관이 휴일까지 반납하며 농가 급수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물이 모자라가지고 물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농협에서 급수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3일 전부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하지만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비다운 비도 내리지 않고 밭에 물을 대기 위한 농가 행렬이 새벽부터 이어지며 탱크에 모아둔 물이 금세 동납니다. 우베에서 지금 이 탱크를 줬냐 이것도 양이 적어. 월정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좌 전 지역이고 성산까지 표선 지역까지 지금 당근 농가들은 지금 전쟁입니다. 물과의 전쟁. 농업용 관정에서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받으러 온 농민은 약해진 물줄기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네, 물줄기가 평소에는 막 폭포처럼 이렇게 콸콸 쏟아졌다면은 지금은 또 한 3분의 1 정도로 거의 4분의 1 정도로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 관정은 하루 새 물이 끊겨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물이 떨어지고 어제까지는 잘 나왔었는데 오늘은 아예 한 방울 주차도 나오지도 않네요. 10번 넘게 물을 싣고 와서 뿌리는 농민. 제때 바라도 못하고 달궈진 땅 속에서 시들었을 당근 싹을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3분의 1도 발화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것도 발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할 수 있는 거 물이라도 그래도 줘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비는 안 오고 방법이 없는 거 지금. 당분간 소나기 말고는 큰 비 소식이 없어 농가들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